젠장 메카트론 나한테 무엇을 한 것이냐? 젠장! 오파! 오파! 엔진이 다 나오고 있잖아. 메카트론, 난 네가 좋다. 루피식 생선뼈가 목에 걸리는 이유. 후앗 꺼냈다. 목구멍을 단련 안 해놔서 생선뼈 같은 게 걸린다 이거야. 조로? 목구멍 단련한 조로. 조이는 보이가 나타났다. 애니메이션에 있는 유형의 성별이네. 또 여자 그려놓고 남자인 것처럼 어? 많죠. 여자. 맞아. 그냥 다 여잔데 이것만 돼 있는 맞아요. 책임 없는 쾌락이라고요? 유비소프트 스타워즈 게임이 망한 건 게이머 탓이래. 이게 진짜. 유비소프트 CEO 스타워즈 아울로스 판매 부진에 게이머 비난. 어? 그래요? 게이머 비난한 건 아니요. 제가 저번에 봤을 때는 게이머 비난 안 했었는데. 더 이상 게이머들에게 견고한 품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는 게이머들이 지금은 충족하기 어려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재미만 있으면 돼요. 재미만. 요즘 우리 게임이 안 팔리는 건 게이머들의 눈이 높아서다. 기대를 하지 말고 게임을 사야 한다. 어? 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믿을 수가 없는데 나는? 지가 망쳐놓고 놓고 유저 탓한. 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본 X 근황.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수가 많다고 말해 웃었다. 해외 투고에서. 아 그래요? 왜? 어글리 우먼? 어느 영어권 틱톡커가 일본은 세계에서 못생긴 여자들을 많다라는 발언을 한 부분을 일본인 네티즌이 퍼와서 자기 트위터에 올렸는데 조회수 800만을 이상해 못생긴 여자들 존나 많다 vs 일본은 세계에서 못생긴 남자들 존나 많다로 치열하게 불타는 중. 아니 지금 저 얘기를 한 영어권 틱톡커한테 뭐라 해야지. 맞아 여자 그렇지 남자 그렇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을 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갈라치기 성공해버렸네. 누굽니까 이거? 이거 악질적으로 합성해갖고 말이야. 비행기 어떻게 타냐고? 그 진짜 두 좌석을 예약한다. 안전벨트가 맞지 않으므로 항공사에 연락해 안전벨트 확장기를 요청할 수 있다. 오빠 태용호사 오빠 태보 스타일. 오빠 태영호 스타일. 오빠 태영호 스타일. 미친. 오빠 영어. I'm fat, but identify as skinny. I'm trans slender. 그러게요. 저 이제 다시는 저한테 뚱뚱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 돼지 아니거든요. 뒤성길 팀앱에 속은 차들. 팀앱이 이상한 농로로 보내서 한 시간째 갇혀있는 차들이 수백 대 늘어서 있다. 인간 조종하기 참 쉽죠. 로봇이 AI가 인간을 조종하고 있다니까. 아직도 모르겠어. 나 팀앱 많이 쓰는데. 팀앱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팀앱이 이상한 농로로 사람들을 한 시간째 갇혀있게 만든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국가 보안이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벌써 AI가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걸까요? 와 인간들 존나 양아치다. 쿠팡은 연휴에도 배송하니까 전날 시켜서 애기들 한복 추석 당일날 하루 입히고 다시 포장해서 오후에 반품 요청한다. 쪽팔리게 살지는 맙시다 우리. 와 라면에 물만두에 김치 제대로 익었네. 형수가 좋은 것만 먹어서 키운 조카한테 밤 11시 반에 라면에 만두 계란 넣어서 먹였다. 아씨 좀 열받네 내가. 꼭 삼촌들이 이러지? 어? 열심히 다 이렇게 해놨는데 삼촌들이 야 맥도날드 가자. 삼촌 최고. 야 아이스크림 먹자. 야 PC방 가자. 다 해줄게 하면서 애들 다 망친다니까. 정상화야 저게. 근데 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약간 잡아야 되고 삼촌은 또 약간 또 푸는 맛이 있어야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나요? 약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샤오미는 환경 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MI 11 기본
패키지에서 충전기와 케이블을 제거하고 슬림한 패키지를 적용했다. 그러나 고객이 충전기를 필요로 할 경우 55와트 충전기와 케이블을 포함한 번들 에디션을 동일한 가격에 제공합니다. 캬, 요즘 중국이 참 잘해. 참 잘해 중국이. 저 탄소 발자국인지 뭔지 그런 얘기 요즘 하고 있잖아. 종이 빨대 사기급. 어? 이 종이 빨대 말이야 탄소 더 나오잖아. 알아요? 거지 같잖아 이거. 근데 이걸 누가 국가 차원에서 이걸 무조건 써야 된다고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아 참. 디즈니 여라는 별명으로 핫했던 어느 여성 근황. 어 맞아 맞아 저번에 짤 봤던 것 같아. 귀여웠던 것 같아. 근황이라고 하니까 뭔가 불안한데. 어 뭐야? 에? 어? 어? 디즈니 여는 맞는 듯. 디즈니가 사람 망쳤다. 독두꼬미 노선 타면서 디즈니 그 자체가 되어버렸네. 안돼. 어어. 사연이 있어 보이는 경고문들이네. Those are not toothpick. 이쑤시개 아니라고. 저걸 이쑤시개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초에 불을 붙이고 싶으면 손세정제를 바르고 최소 5분 기다리세요. 어? 아 이게 있는 상태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확 타버렸나 보다.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알코올 날라가면 하라는 거구나. 에이스 되고 싶지 않으면. 이거는 카페 시럽이 아니고 핸드 세니타이저 대 고맙대. 아 손세정제 이거 해야지 했는데 시럽으로 손을 닦게 되는. 핸드백, 주머니, 지갑에서 꺼낸 돈이 아니면 사절합니다. 브래지어, 양말, 팬티 등. 아, 뭐 이쁜 여자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Do not enter the pool if you are ill with DR. 뭐? 설사 중일 때는 풀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어. Do not wipe your ass with our curtain. 네 ass 커튼으로 닦지 말아달려. Do not click button with genitalia. 버튼을 삐삐로 누르지 마세요. 휴식이 간절했던 아빠? 어,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나 저거 몰랐네. 애기 잘 있는 거 봐. 근데 그 와중에 아 너무 귀엽다 애기가. 한수 배워갑니다. 아마존 프라임에서 만든 게임을 소재로 한 신작 애니메이션이래요. 스펠런키 스페이스 마린 아니야 이거? 오. It's time. 이건 시프 같고. 진짜 그 저번에 얘기했던 그게 맞나 보네? 스펠런키 진짜 그럼 나오는 거야? 그 목록이 있었거든. 거기에 스펠런키가 있었거든요. 이건 데스티니인가? 스펠런키는 어떻게 나오려나? 2D 게임인데. 아 러브 데스 로봇 마냥 진행된다고? 아 한화 한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재밌겠는데? 콩코드가 있어요? 애드벤처. 방금 롱맨 아닌가 저거? 가드보어도 있고. 이자나기? 이자나기 어디서 들었었는데? 이자나기가 뭐더라 저게? 이게 롱맨이고 그지?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이건 뭔지 모르겠고. 이거 레디워낙 같은데 이건 그지? 가드보어인데 어 건물이 있어요. 신화 인물인데 현세대로 왔나봐. 스펠런키다! 스펠런키야! 이렇게 이렇게 스펠런키! 스펠런키가 나오네? 대박!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스페이스 마린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이것도 뭔지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고 이거... 이게 런키인가? 이거는 그거 같아요. 그... 에이펙스 레전드의 시초격 뭐지? 타이탄 펄? 어... 이건 고스트 오브 스시마인가? 이거 또 뭔지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고 네. For you. 롱맨
저게 시프. 시프. 어, 여기 나오네요. 워해머 언리얼 토너먼트 뉴 월드 에테눔 뭔지 모르겠네요.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던전 앤 드래곤, 더 아우터 월드 2. 2? 2가 안 나왔는데 드라마로 그냥 한 건가? 아우터 월드, 폴아웃 뉴 베가스 만드는 회사죠. 팩맨, 헌터 오브 킹, 아너 오브 더 킹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머드 코어, 메가맨, 엑소더스, 스펠렁키, 스펠렁키, 커닝 시프. 스타차일드 아니야. 약간 이제 아까 방금 누가 말씀하셨는데 PC가 좀 걱정된다고 하시네요. 근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아마존이 좀 PC가 있긴 있어. 그래도 재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나오는 거 보고. Come in. You have a game to play. 어, 이름이 시크릿 레벨로 나오나 봐. 와, 재밌겠다. 콘코드 신청하면 리워드를 받아야겠지. 우아소? 우리 와이프를 소개합니다. 사진도 역겹다고요? 왜? 끝까지 본인은 안 나오도록 검정 마스크 선글라스로 장착해놓고 아내 사진만 떡하니 해놓은 게 뻑가류 같다고? 뻑가류? 뻑가류는 또 뭐야? 이번 지금 막이 나온 지 2주 정도 되셨는데 산후조리원 안 가고 집에서 제육볶고 계신 현타운기 영상이 보일 정도 돼.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후조리원 스캠이에요. 스캠입니다, 여러분. 네,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 보이는구만. 왜? 그 와이프가 메인인 채널이니까 와이프 소개하는 거 아니야? 몇 써?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어. 대답 뭐 이쁘시네. 아, 마팔남. 마누라 파는 여자. 아, 남자. 나 팔고 있잖아. 그 저기 버트보로에서 팔잖아. 이거야! 이거야! 뻥! 어? 그런 거야? What the hell? Oh my god! Oh my god! 세이프 존이구나. 세이프 하우스구나. 아니, 나 솔직히 내가 아이소 스피드면 좀 무서울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머리카락 뜯겼잖아. 나를 좋아하는 거는 알겠는데 저거는 조금 너무 인기가 많아도 무서울 것 같긴 하다. 야, 우와 진짜. 어우, 야, 상상이 안 가. 상상이. 아, 근데 아이스 스피드 몸 좋다. 와, 와. 아, 그냥 여기 차에 가는 것까지인 거야? 여기 나가서 차에 가는 것까지? 와, 살벌하네. 다 아이스 스피드의 팬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무섭네. 저거 주변에서 찍은 거 보면 차에 올라타는 사람이 있다고? 와, 2차 창작을 잘 그리면 원작가의 어시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웹툰 작가들 다들 혼미해서 파쿠리 있으면 잡아다 어시시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약간 그러니까 이 그림계 대학원생이 되는 거네. 저번에 그 제 만화 그림 그리시던데 잠깐 그 만나보실래요? 그렇게 잡아가는 거잖아. 잡아가달라고 포장까지 해놓은 수준이래. 원작자가 볼 때는 저 대신 원고해주세요만 엄청 들었대. 돈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돈도 안 받으면서 팬심으로다가 하는 놈이 있어. 그럼 당연히 데리고 와야지. 돈을 안 주는데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데 일로 와서 해보세요 하면은 좋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게임 쪽에서도 모드가 그러잖아. 모드가 원래 어떤 게임의 모드를 만들던 모드 개발자가 아예 어디에 취업을 한다든가 그거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자가 된다든가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 보통 보니까 조지아에서는 공식적으로 LJ 베이테이 선전, 맨킥싱 결혼, 트랜스포머 수술 금지했습니다. 야, 전 앞으로 커피는 조자 커피만 마실 겁니다. 스파이더맨 6974는 없나요? 아! 전후의 구멍으로 해병 거민줄을 쌓으며 포항시를 지키는 다정한 이웃, 정체를 숨겨 스파이더맨 6974로 활동하는 피터 퍼커 해병님은 오늘도 포항시를 악으로부터 구하신다. 새끼 어셈블.
6974 대신 음거스를 드립니다. 음부의 거미. What the? 여기 미스테리오는 왜 있어? 어 미스테리오. Oh my god. 시댁 가고 싶어하던 아내 알고 보니 전부치다 시누이의 반해. 시누이가 제가 알고 있는 그 뜻 맞나요? 남편의 누나나 여동생, 그니까 우만이잖아. 남자가 아니고 그지? 내가 알고 있는 우만 맞지. 결혼생활 도중 시누이의 반해 자신이 걸키싱이라는 걸 깨달은 아내의 사연이 공개되었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그 남편은 사기를 당한 거가 되는 거죠 거의. 아니 뭐 성 정체성을 깨닫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와이프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거잖아. 여동생이고 여자고 그거이기 전에 결혼한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안 좋아하는 거잖아. 데리! 데리라고 힙합 가수 흑인 집에서 천병의 윤활제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병이나 있어? 했더니 변호사가 아 뭐 우리 미국 사람들은 코스트코 가서 대량으로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점 저 디디라는 저 흑인이 이제 파티를 열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누가 들어왔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디카프리오 형님이 있고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인 르브론 제임스 형님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르브론 제임스 형님은 메이드복을 입고 아, 네 사진이 찍힌 것까지 나오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웃기게 흘러가고 있다. AI로 이거를 만든 거긴 한데요. 네, 이렇게 윤활제 천병과 같이 있는 데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나는 주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형님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아, This isn't a photo of Diddy's house. This photo is from a 2019년 텍사스 드러그 버스트래. 아 그럼 누가 합성을 했나 보네. 속았잖아. 아 그럴 수 있네. 다행이네요. 아니네요. 그러면 아까 그거는 거짓이었고 근데 그 천병의 그거는 진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 50센트인가 카네가 저거 위장 결혼했다 비욘세랑 맨키싱인데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Before coming out? 누군데? 이쁘네요. 아, 왜 coming out을 하면 동시에 살이 찌는 거야 왜? 아, 왜 coming out을 하면 동시에 살이 찌는 거야 왜? 형은 항상 coming out이라고? 야 임마 말 조심해. 이 사진이 진짜 이쁜 거 같은데 참 아쉽네 사람이. 커밍아웃은 사실 자기관리 포기 선언이 아닐까요? 아 이미 살이 쪘는데 찐 김에 그냥 커밍아웃 그냥 하는 걸로 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리 집안 사촌 언니 때문에 뒤집어졌다. 우리 집안 기독교 집안인데 사촌 언니 맨키싱 웹툰으로 돈 벌어 먹고 사는 거 들켜서 고모 성경 읽으면서 울었다. 어머 그냥 아이폰 쓰던 분들은 전부 여지없이 원테이크 영상만 찍으셨던 거임? 아... 맞아. 아이폰이 일시정지가 없었대. 동영상 찍는데.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 해줬나봐. 와... 오! 영상 찍다가 멈추고 다시 찍을 수도 있음! 에휴... 일본 치킨값 알려주는 일본인? 얼마일까요? 일본 BBQ는 얼마예요? 이거 치킨 8개로 4만원 정도... 4만원보다 위에... 씨발인걸? 물어보지마! 뭐야? 예? 8조각이 4만원이야? 일본에 있는 한국 브랜드 다 프리미엄 붙여서 5만원 정도에 판다고? 와... 아 야발 나오네. 야발 소리가 나오네. 여자가 문제래.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대. 이혼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남자 대 여자는 42%, 우만 대 우만은 72%, 맨 대 맨은 28%. 72%면은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둘 다 집에 있고 싶어서 저렇게 된다고 한다고? 아 그래? 그런 건가? 우마는 그냥 고양이 같아서 더 편한 것만 찾는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제쳐두고 정신 상태로만 따지자면은 좀 뭐랄까
감정적이어서 더 싸우게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우만우만 된 거부터 멘탈리티가 페이탈리티다 우만우만 된 거부터 멘탈리티가 페이탈리티다? 와 이거 무슨 뭐 랩 같다 야? 돼지고기를 양념장에 넣고 8시간 정도 재운다 야발 쟨 8시간 자고 난 5시간 자는 게 너무 억울함 고기보다 못한 삶 컨텐 인게임 시네마릭 캡처 온 PS5 and PC 아 PC로도 캡처링 했다 이거를 소니 플스5 예고편 공개 PS5와 PC에서 촬영한 영상 포함 플스5에서 시네마틱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PC 영상도 좀 넣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댓글에 짜증나는 PC 거지들이 있네? 깡 마르고 쇼타 이거 그릴 때는 관심 즈도 안 주다가 찌찌큰 역해 그리니까 3천 마음 3천 팔을 찍는다고? 당연하죠 아 왜 저건 사람 어떻게 그래? 와 근데 진짜 크네요? 버튜버인데 야구 버튜버인가봐요? MBC 스포츠 공식 진출하셨다고 와 버튜버인데 기아 팬 버튜버예요 귀엽다 낮은 공 툭 갖다 맞춰 에이 맞다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이거 뭐야 씨발 갑자기 아 왜 욕을 하세요 와 씨발 진짜 야 아 야구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해 나가서 커마를 따라고 아니 너 어렵나? 커마를 따라해 커마를 따라해 뭔 승부 조작이야 프로 라이센스를 씨발 조작으로 땄겠지 그냥 못해가지고 쳐진 건데 뭔 승부 조작이에요 이 새끼들이 프로인 게 씨발 조작이에요? 그게 조작이라고요 뭔 승부 더 해봐 더 해봐 재밌네 매니저님 야구 모르면서 나대지 마세요 우량량. 야구 무슨 야 이제 야 이제 없네요? 점수가 많이 난다의 기준 30점부터로 바꿉니다 나대지 마세요 진짜 이제 어디서 찍 10점 쳐봤고 야 우리 두 자리 실점했다 슬프다라니 진짜 뺨알이 때립니다 30점 쳐맞아본 거 아니면 제 앞에서 아가리 털지 마세요 죽여버리기 전에 도영아 잘했다 성티망고 수피님 웅양양 오늘 K리그 야, 그 와중에 잘했다 더 해봐 더 해 되게 귀여웠는데 처음에는 찍었으니 2차 전지 가면 역전할 수도 있다 뭔 2차 전지게 미친 새끼에게 메이플스토리야? 순이잉님 웅양양 아니 씨발 이거 아니고 이게 연병하고 앉아있다 연병을 하고 앉아있다 연병을 하고 앉아있다 진짜 어? 공을 네모 안에 넣어 야구팬은 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겠다 맨날 화가 나가지고 그죠 우연히 봤는데 지갑 이모지 왜 이렇게 붓바처럼 생겼냐 지산준을 너무 많이 봤나? 라고 하네 야 너가 이상한 걸 왜 나한테 책임을 떠넘겨 어? 붓바같이 생기긴 했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재밌게 봤고요